벙커원 특강. 지금 말 많이 빠른가요? 웬일? 여기 좀 뗄게요. 원래 좀 날씬했는데 오늘 좀 여기 48 사이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할 건데 몰입과 중독의 차이가 있죠. 아는 분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남편분이 임요한 씨라면 괜찮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나 저기 세버란스 천근아 쌤이나 일부 하여튼 정신과 쌤들도 중독이라 해야 되나? 중독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중독 현상을 굳이 따로 진단으로는 보지 않고요. 다만 어떤 분명히 이분이 프로게이머면은 다행이고 그렇지가 않다면 다른 어떤 기저에 우울이나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흔히 불안이나 우울을 많이 느끼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도 할 수 있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남자분들은 그 감정 자체가 분화가 잘 안 돼 있어요. 분화가 안 돼 있고 느끼는 것도 그냥 특히나 제가 사는 동네는 짜증난다 아니면 편하다 둘 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볼 때도 뭐 정말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가 다양하잖아요. 뭐 실망스럽다, 우울하다, 불쾌하다, 뭐 화가 난다. 근데 제가 산 동네는 요즘 짱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짱 납니다. 아 예. 뭐이신데 막 연애 막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왠지 결혼하면 반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반대로 막 점잖고 막 마렵고 막 숙기 막 숙맥이고 이런 사람들 왠지 결혼하면 왠지 덜 불안하니까 그렇게 결혼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고 역시나 결혼했는데 뭐랄까 역시나 말도 안 통하면서 룸사롱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거죠. 역시 어떤 휴메니틱한 게 없고 굉장히 또 막 효자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유교를 믿다 유교적인 컨셉이 안 맞아요. 왜냐 결혼하면 일단은 부인이랑은 영촌이잖아요. 부부 뭐 부모님이랑은 뭐 일촌인가 뭐 형제가 이런 식인데 촌수가 바뀌면 당연히 한 끗 위잖아요. 그러면은 한 끗 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또 열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자기 좋은 가치 기준 다 썼고요. 아까 전에 시어머니 교회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따뜻한 여성을 한테 끌리고 또 따뜻한 뭔가 정이 있는 여성들은 또 뭔가 매력적으로 탁탁 맺고 있는 게 참 뭔가 콜드한데 뭔가 이색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시면 이제 나중에 제가 변호사 명함 드리면서 같이 이제 변호사랑 저랑 같이 이제 진행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를 마치고요. 잠깐 좀 쉬려고 하는데 쉬기 전에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수 요조씨 오셨습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사색에서 많이 본 적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늘 저는 트위터로서 이제 뵙는데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공지를 하니까 또 오신다고 하셔서 일단 영광이고 또 친히 또 무대 아주 잠깐이라도 제가 그냥 던져봤는데 또 흔쾌하게 또 하신다 하셔가지고 일단 고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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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친이에요. 트친으로 네.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됐다가 이제 네. 나중에 이제 저도 선생님의 고객이 되면서 네, 도움을 좀 받고 그러던 중에 그거랑 또 별개로 벙커라는 공간은 저한테 좀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친해지고 싶은데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하려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뭐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이런 공지가 이제 뜨잖아요. 볼 때마다 너무 가고 싶고